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분한의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 페르난도 페소아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뭐라 그럴까 절절함과 가슴 먹먹함 이런 것이 항상 저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고 또 처연하기도 한 그런 글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번째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이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이 누군가가 팔에 건 바구니에 담겨 변두리 전차역 사이를 옮겨 다니는 동물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시민이고 돈도 없고 외롭고 가족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지를 그 바구니에 담겨서 이제 옮겨 다니는 동물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듯합니다. 굉장히 처량한 신세인 거죠. 예. 여러분,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이제 완행열차 타고 하면은 시골 할머니들께서 바구니에 닭 같은 거 담아서 살아있는 닭을요 담아서 타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닭들 보면 그냥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뭔가 눈빛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공허하죠. 예, 그런 눈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신세가 된 자기를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떠올려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인데, 예, 그것이 가리키는 인생은 더욱 우스꽝스럽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예, 어떤 일종의 그 객관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 이런 소풍용 바구니에는 절반씩 덮는 두 개의 뚜껑이 있기 마련이고, 동물이 꼼지락거릴 때마다 한쪽 뚜껑이 살짝 열린다. 여러분, 어떠한 바구니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뚜껑이 두개 있어가지고 좌우 이렇게 왼쪽에서도 열수 있고 오른쪽 끝에서도 열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거. 예, 그뭐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소풍 갈때 이런 거 많이 가져다니잖아요. 그런 바구니. 동물이 꼼지락거릴 때마다 한쪽 뚜껑이 살짝 열린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디밀거나 하면은 뚜껑이 살짝 열리겠죠. 하지만 바구니를 든 팔이 중심 부분을 꽉 누르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진, 그러니까 그 가진 주인, 바구니 주인이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팔꿈치에다 이렇게 걸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팔로 이렇게 동물 나오지 못하게 탁 이렇게 누르죠. 그래서 미약한 존재가 뚜껑을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은 나비의 여린 날갯짓처럼 부질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치 자기가 바구니 속에 든 동물처럼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 같은 것들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다 무시당하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을 때 대중의 인정을 받거나 하지는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지만 그 전에는 살아계실 때에는 아주 돌아가실 때도 혼자서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간 경화 이런 거 걸리셔서 외롭게 돌아가시고 그랬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기가 예술 활동을 막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을 가진다기보다 이것을 그냥 나는 이런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느껴진다고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바구니를 묘사하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내게는 바구니와 바구니를 든 하녀의 햇볕에 그을린 살찐 팔이 선명해 보인다. 그녀의 팔과 팔에 난 솜털만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바구니 자기가 속에 있어서 가까스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잠깐 뚜껑이 열려면 그 바구니를 든 소녀의 그 팔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그 중에서도 솜털 같은 것만 보일 정도니까 아마 이거는 뭐 조물주의 신비, 조물주 아니면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그러한 창조주 그런 것을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컨트롤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자연 또는 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존재의 어떤 그런 그림자 같은 것만 얼핏 바라보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편안하지 않다. 갑자기 한 마리의 동물일 뿐인 두 정류장 사이에서 흔들거리는 내가 담겨 있는 여러분 이거 네모칸은요 제가 오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작가의 그
작가가 써 있는 이 문장 부분을 해독할 수 없어서 뭐 악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지워진다든지 해서 그런 공백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바구니에 달린 하얀 손잡이와 리본에 너뭐 나와 있고 시원함이 아니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기는 자신은 편안하지 않는 지금 편안 당연히 편안하지 않겠죠. 계속 흔들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뭐 이거 보면은 무슨 뭐 리본이 뭐 리본 바람에 날리는 뭐 리본이 바람에 날려서 뭐 시원하지 않다면 그러한 조금의 그런 어떤 휴식 정도가 그냥 자기 자신을 잠깐만 편안하게 해줄 뿐이고 대개의 시간은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있다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벤치 같은 곳에 앉아서 쉬고 있으니 바구니 밖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바구니 밖에 바깥의 세상 이런 뭐 대중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지만 자신이 표현을 하지만 예술 세계를 근데 전혀 그 대중들은 그거죠. 알아주지 않는 거죠. 저쪽 바구니 밖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자신의 관심사만 얘기하지 바구니에 뭐 동물이 들어있건 말건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내는 소리 같은 것에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녀가 다시 바구니를 들어올릴 때까지 나는 고요히 잠든다. 그녀가 다시 바구니를 들어올린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그 바구니 안에 지금 쉬고 있을 때, 지금 이 소녀가 쉬고 있을 때 잠시 멈췄을 때에는 이제 이 사람도 고요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번뇌가 없는데 다시 이제 이 사람은 흔들어대기 시작하겠죠. 바구니를 들고 외부에 무엇인가가 뭐 여러 가지 될수 있습니다. 바구니를 든 지금 이 여자, 이 바구니를 든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것의 은유인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이나 창조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예술을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은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뭐 흥행주 아니면 편집장 뭐 출판사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돈 바구니라는 게 그러니까 생계에 쫓겨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중첩된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이 텍스트도 역시 아주 그냥 페르난도 페소아답다. 이런 생각이 물씬 느껴지는 아주 자조적이면서도 체념적이고 그런 시간 좀 우아하죠.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자유롭지 못한 모든 인간들,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 저도 지금 진정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면 항상 생활고에 쫓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도 힘들고 뭐 저도 글을 쓰지만 아무도 저도 제 글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아픔을 대변해 주는 글인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절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불안해서 아주 좋은 텍스트죠. 이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